내용을 잘 전달하면서 강력한 느낌을 주려면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에너지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 번째는 접속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어째서 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지요. 예,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해서 전후 맥락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즉 앞의 것이 원인이고 뒤의 것이 결과이다.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럼으로 뭐 그런 단어를 씀으로써 인과를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러나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를 가능하면 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문장의 힘을 유지시키는 비결이라고 많은 그 작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긴 문장을 나누는 것.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게 하려면 한 문장을 두 문장, 세 문장, 뭐 더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접속사 없이 나누어진 문장을 연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은 자꾸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윤호영의 달밤이라는 수필입니다. 예, 술술 잘 읽히죠?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은 굉장히 단문이 많습니다. 단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 단문과 단문을 연결을 하면서도 접속사가 거의 없습니다. 나타나지가 않지요. 아주 잘 쓴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보통 그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접속하는 단어를 쓰게 될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거든요. 접속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달이 몹시 밝았다. 뭐 이렇게 하던가 혹은 달이 몹시 밝은 어느 밤이었다.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거나 보통은 그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서 이사온 윗마을 김군을 찾아갔다. 누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을 씁니다. 그런데 나는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읽어보다 보면은 어딘가에 나는이 나오면 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찾아갔는데 그런데 대문은 잠겨 있거라고 했는데 그 앞에 아 그러나 라고 역접하는 그런 접속사를 쓰거나 그 다음에 대문이 어느 그 김군의 집 대문이죠. 그러니까 그 집 대문은 이렇게 그 다음에 잠겨있고 주인은 고요했다. 할 수 없이 나는 밖에서 혼자 머뭇거리다가 그 집 대문을 흔들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다. 돌아서다 보니 맞은편 집 사랑 툇마루에 웬 노인이 책상들을 하고 앉아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 옮겼는데 하지만 그는 내가 가까이 가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접속사를 쭉 쓰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쩌면 훨씬 뭐 문맥이 잘 연결이 된다. 문장이 잘 연결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뺀 윤호영의 달밤 읽어보시면 훨씬 힘이 있고 간결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힘 있고 간결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접속사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장을 나눠라 이거 말고 장식적인 표현을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번역가이자 소설가인 안정효는 이렇게 장식적인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남자가 웃었다. 젊은 남자가 웃었다. 젊은 남자가 호쾌하게 웃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사실 제 질문은 별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 그 글에 필요한 문장이라는 것은 예, 글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가가 좋을 수도 있고 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웃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것을 전달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다처럼 장식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남자가 호쾌
유쾌하게 웃었다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요. 그러나 행동이나 묘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웃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힘있게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저 남자가 웃었다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안정효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힘있게 파고드는 문장을 쓰려고 하면은 기교와 장식은 군더더기가 되고 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기본 문장, 즉 남자가 웃었다만을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장식적인 부분을 넣는 게 좋은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해서 넣거나 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장식적인 문장, 장식적인 표현을 집어넣어가지고 쓰고 나면 나중에 사실은 빼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부사는 형용사로, 그 다음에 형용사는 동사로 바꾸는 것도 힘 있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 젊고 아주 정력적인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안정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빠르게 말한다라는 말보다는 말이 빠르다, 그 다음에 많은 눈이 내렸다라는 표현보다는 눈이 쏟아졌다,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말보다는 말이 빠르다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많은 눈이 내렸다라는 표현보다는 눈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많은 눈이 내렸다라는 것보다는 많이 내리는 걸 그냥 쏟아졌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죠. 가능하면 간단하게 그래야지 동적인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뭔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그런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이고 감각에 호소하는 단어로 바꾸는 것, 그런 것이 문장의 힘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있고 간결한 문장이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개성껏 글을 쓰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강렬하게 뭔가 그 느낌을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이런 문장을 써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것인데, 본인은 차분하고 느린 느낌의 문장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꾸로 수식어를 살리고 접속사를 넣고 그 다음에 여러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사보다는 형용사를 또 부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오히려 글이 느리게 흘러가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결체가 되었든 만연체가 되었든 어떤 문장이 자신의 표현 목적에 더 적합한지 혹은 자신의 미적 감각을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느껴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힘있고 간결한 문장을 써야 한다고 해서 글을 쓰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막 단문으로 힘있게 썼다가 나중에는 내 스타일대로 쓰는 게 낫지라고 생각해서 뒤에 가서 긴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렇게 쓰셨다면은 그거는 훨씬 더 못한 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 개성대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